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은요, 강아지가 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헷갈리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가 우리에게 하는 일상 표현 중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8가지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강아지 눈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강아지는 고개를 돌려서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내가 무섭다거나 혹은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내 눈빛이 부담스러운 걸까요? 사실은 여러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상위 서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선을 피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사회에서는요, 상대방의 시선을 응시하고 있는 것은요, 도전을 의미합니다. 낯선 개와 시선이 마주친 강아지는요, 상대와 싸울 것이 아니라면은요, 시선을 먼저 피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똑바로 응시한다면요, 불쾌감을 느끼듯이 강아지도 역시 시선을 똑바로 마주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우며 또 싸우려고 하거나 혹은 사냥감을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심한 경계를 할 때뿐입니다. 여러분과 시선을 마주치면은요, 당연히 먼저 시선을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또 리더로 인정한다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말 귀여운 행동인데요, 강아지가 간혹 고개를 이렇게 갸웃거리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요, 무언가 궁금해서 그러는 걸까요? 예전에는요, 생소한 소리나 단어를 듣고 그 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귀를 소리가 난 방향으로 돌리는 이런 행동이나, 혹은 시력이 안 좋은 강아지가 주변뷰 시야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몸동작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 이렇게 눈을 돌리기 위해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이요, 최근 동물 인지학 연구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언어를 듣고 그 의미를 되새기거나 혹은 기억을 더듬을 때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럽니다. 이건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정말로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와 매칭을 하려고 할 때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놀랍지 않은가요? 여기서 알게 되는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은요, 고개를 많이 갸웃거리는 강아지일수록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단어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에서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요, 매칭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강아지가 고개를 너무 자주 갸웃거린다면은요, 정말 똑똑한 멘사 강아지일지도 모릅니다. 대학에 보내세요. 아셨죠? 세 번째로요, 여러분의 얼굴과 입 주변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강아지가 여러분의 얼굴을 하는 행동은요, 존경심과 행복감의 표현입니다. 어린 강아지 시절에 엄마 강아지 얼굴과 입 주변을 핥음으로써 음식을 얻게 되는 것이 이어져서 여러분을 보호자로 인식하여 행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주 좋고요, 또 행복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한 엉덩이를 여러분 얼굴이나 몸에 들이미는 자세 또한 비슷한 형태의 인사를 하는 행동으로요, 서열상 우위에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요, 바닥에 드러누워서 등을 문지르는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혹 강아지와 놀다가 흥분하여서 바닥에 등을 비비거나 나와 잘 논 이후에 빨랫감이나 혹은 내 옆에서 배를 드러내며 등을 비빈다면은요, 그것은 행복감에 흥분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 좋다 주인아, 기분이 너무 좋다 주인님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행복감에 혼자서 몸을 뒹굴거리며 온몸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인 행복감을 전달하는 중인 것입니다. 뭐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요, 너무너무 신나서 트위스트를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간혹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눈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건데요, 물론 이런 종류의 언어는요, 강아지에서는 없는 언어입니다. 사람과 오래 지낸 강아지들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사람의 미소를 따라서 만든 그런 언어입니다. 평소 주인이 강아지를 향해서 미소를 많이 지었다면요, 강아지도 자신의 행복한 감정이나 존경심을 이렇게 눈을 가늘게 떠서 여러분의 미소를 따라하여 당신을 향해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여섯 번째로요, 흥분하여 나를 향해 엉덩이를 치켜 들고요, 앞다리를 바짝 낮추는 건 왜일까요? 이것은 플레이바우 자세라고 하는데요, 강아지가 행복한 감정이 극에 달해서 놀고 싶을 때 보이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로 젊고 혈기 넘치는 강아지가 여러분과의 놀이가 너무 행복하고 흥이 넘치면 보이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가 이런 자세를 취한다면요, 열심히 놀아주세요. 정말 행복한 상태입니다. 주인님아, 놀아줘라, 놀아줘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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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방으로 침을 튀기며 몸을 크게 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몸에 무언가 묻거나 몸이 젖었을 때도 묻은 것을 털어내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은요, 역시 마음을 진정시키는 전이 행동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막 기지개를 펴며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요, 흥분과 긴장된 상황에서 사람이 크게 심호흡을 하여 마음을 진정시키듯이요, 강아지는요, 몸을 크게 털며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하품을 한 경우 왜 그럴까요? 이렇게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집안에서 하품을 한다면요, 그건 그냥 졸린 겁니다. 하지만은요, 산책 중 다른 개를 만나거나 집에 찾아온 낯선 상대 앞에서 하품을 한다는 의미는요, 현재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게 기분을 환기시키며 진정해 하며 기분을 전환하기도 하지만은요, 상대에게 진정해, 더 다가오지 마, 나 살짝 긴장했으니까 거리를 좀 두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종 여러분이 강아지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칠 때 하품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를 추스르려는 이런 행동입니다. 어떠신가요? 강아지가 일상적으로 여러분께 하는 표현 중에 헷갈리는 것도 있지 않은가요?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강아지의 일상 용어 8가지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